60% 좀만 더 앞으로. 집! 와! 위에 있는 애들 난리 났죠? 와! 방금 여기 집에서 나오는 거 녹는 거 봤어? 생각보다 주변에 간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러 당긴 거거든. 방제. 자, 요렇게 하고 갑시다. 아, 발리스타도 두 대 주네, 지금 보니까. 발리 주는데 발리 써보지도 못했잖아. 발리 있는 거 써보지도 못했었네. 자, 루시퍼 진행합니다. 한방 쏘자마자 지옥이 펼쳐진다고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당연히 지옥이겠지. 자, 초반에 루시퍼로 빨리 잡으면서 저기 앞을 열심히 빼줄 거 빼주고 테슬라부터 올라갈 준비합시다. 테슬라가 우선 주는 것 같고 여기 한번 이렇게 찍어서 와주고. 자, 테슬라. 자, 레인저로 뒤에 있는 이거 여기까지 찍고 나서 이쪽 내려와서 아래 밀어주고 루시퍼 활용하면서, 루시퍼는 홀컨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딱 저렇게 소음만 잡을게요. 소음 있는 루시퍼 소음 듣고 있는 애들만. 그 방금 전에 홀컨 해서 앞에 있는 거 잡으려다가 그대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번 판은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자, 식량은 미리미리 올라가 줄 수 있게 올라갈 거 올라가고 목재도 좀 넉넉하게 미리 캐놓고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지어졌으면은 여기 집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빠른 집터를 좀 올라가서 인컴을 좀 빨리 쟁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농장. 란란루요? 란란루는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란란루 어디서 들어봤지? 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란란루 어디서 들어봤지? 맥도날드 광고요? 나중에 루시퍼 딜 잘 모르겠어. 레인저 두 마리. 자, 루시퍼 일단 소음 한번 낼게요. 루시퍼로 소음 한번 내서 아래쪽에 있는 좀비들 좀 끌고 올게요. 자, 좋고 이제 농장 눌러놓고 레인저를 다시 돌리고 여기 아래다가 집 마저 올려서 일단 초반 인컴 빨리 땡기고 레인저로 밀고 소음 다시 땡기고. 좋아요. 그러면 정리 잘 하고 있고 이게 사거리가 3.5면은 기존 루시퍼하고 차이가 뭐지? 공격력 조금 올라간 정도? 기존 루시퍼보다 공격력이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갔나? 피티 올라갔고 그거는 오른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뭐가 올랐는지 모르겠네. 네, 나중 가면 업그레이드가 있긴 할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있긴 할 건데 업그레이드를 하는 타이밍이 나오려나? 방어력 50%. 방어력 50%. 방어력까지 조금 더 준비가 돼 있다 정도? 자, 로시퍼 앞으로 쭉 보내가지고 여기 정도에서부터 이제 손 뺍니다. 자, 레인저 한 마리로 사이드 시야 좀 보고 테슬라 여기다 올리고 식량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여기다가 철 올려놓고 식량 여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량 이렇게 올리고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바로 석정만 올라갈 준비해주고 발리스타 짓는 라인은 적당히 보고 짓을게요. 체력도 좀 올라갑니다. 자, 소음 한번 중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좀비들 한번 끌어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 은행 라인에서 더 앞으로 나가가지고 소음 내진 않을게요. 이 라인 정도에서만 소음 낼게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애들 소음부터 다 오는 것 같고 이제 홀컨 끝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빼고 풀차 올라가야 되는 라인들 빨리빨리 끝쪽에 올라가서 부족한 에너지 수급해줄 준비하고 테슬라 여기 라인으로 하나, 둘, 셋. 자, 하필 뛰어오는 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만 잡고 살짝만 뒤로 뺐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은 앞쪽에 소음은 거의 다 뺐으니까 이제 뭐 이거만 잡으면 될 것 같고 앞에 다시 한 번 더 홀컨 해주는 거는 초비 있어가지고 다시 여기서 레인저로 앞에 살살 밀면서 집 올리고 농장 올라갈 수 있으니까 풍차 들어가고 나면 농장 올라가면 될 듯. 자, 레인저 좀만 뒤로 빼고 레인저 앞에 풀링 할 준비 해야겠지?
쿨링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 되면은 알아서 그냥 다 뛰어갈 것 같은데. 자, 루한테 일단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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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그니까. 자, 레인저 한 마리 보내면서, 아까 여기 아래 기름이 두 통 있더라고요. 기름 두 통이고, 맞은편에도 두 통 있으니까 총 네 통이니까, 아마 초반 기름량은 꽤 집안에서도 낙낙할 것 같아요. 674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농장 하나 지어놓고. 다음, 루시퍼는 여기 정도에다 뺄게요. 더 앞으로 안 뺄게요. 소음 있으니까. 더 앞에 나가면은 하피하고 얘네들 감당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만. 아, 두 통밖에 없네. 여긴 없네. 열받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잖아. 아, 사기 먹었누.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는데. 집 빨리 올리고, 에너지. 에너지가 여기 하나, 여기 끝에 하나. 그 다음에 루시퍼는 한 이 정도에만 놓고 레인저로 여기 앞에까지 가서 한번 끌고 루시퍼 여기 정도. 자, 간부 여기까지 땡겨주고 보너스 타나토스 스턴월 타나토스 타나토스? 루시퍼 앤 타나토스? 뭐가 됐든 뭐 어쨌든 타나토스가 더 낫겠지. 볼집보단 타나토스가 낫겠지. 거의 파멸의 형제인데? 파멸의 형제가 지금 돌아왔다. 과연 이 둘의 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도면 파멸의 형제 아님?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릴 것 같은데. 파멸의 형제지 정도면. 집 마저 올리고 홍차 빨리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 레인저도 은근히 하피 같은 애들이나 초리 같은 애들 때려주면 딜 좀 될 거니까. 오케이, 가지고 농장 올라갈 준비하고. 지금으로 간부 1000마리 간부는 1000마리 가능한데 그 후퍼풍으로 오는 애들한테 죽을 것 같아서 안 될 듯. 간부 1000마리 가능한 거는 병만 딱 앞에 한 셀 빼놓고 하면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뭔지 알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셀 여기다가 놓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타나토스까지 활용한다? 맞아? 맞아? 자신 있어? 아, 야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이렇게 많냐? 뭐야? 첫 번째 웨이브 5000마리 80일에 5000마리고요 두 번째 거는 아 이거 그 루시퍼인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걸까? 화염 공격력인가? 화염 공격력 10% 증가가 5만원 100% 증가가 45만원 공속 20% 증가가 총 10번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고 공속 20% 한 번에 5만원 공속 200% 증가가 45만원 그리고 이동속도 증가가 5만원이고 3번까지 할 수 있고 생명력 1000 증가가 15만원이고 3번까지 할 수 있고 이건 뭐지? 뭐가 10%? 방어력인가? 견갑 같은 건가? 하여튼 그런 거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인컴 돌집 인컴 올라가는 게 이제 10만원 총 10번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스플래시 범위 증가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 공속만 올려도 무한 될 것 같아요. 방어력 100%는 안 되지. 왜냐면은 아까 보면은 방어력이 지금 50%인데 3번까지 가능하니까 80% 정도 되겠네요. 80% 정도. 80% 80%면은 자이언트한테 맞으면은 그래도 아플 텐데. 피통까지 다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은 뭐 앞에서 수문장은 할 수 있긴 할 텐데. 좀 봐야 되겠네. 루시퍼가 지금 상태면은 상당히 강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당장 지금 타이밍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네. 둘레였어 여기.
자, 루시퍼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갈게요. 살짝 앞으로 나가지고 이제 하피나 이런 애를 끼면은 레인저로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빨리 테슬라 앞쪽으로 가가지고 그 발리스타 라인 올릴 준비 할게요. 자, 은행 수리 들어가기 시작하고 앞에 지퍼 빨리 마련, 지퍼 빨리 먹어주고 포차 라인 여기 돌레였어. 여기 테슬라 이쪽에 다시 올리고 솔저 맵은 지지쳤어. 나중에 언젠가 다시 깨는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 생각합시다. 순화 맵은 깼고 솔저 맵이 내가 봤을 땐 힘든 것 같아. 그 템포를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레인저 조금만 뒤로 빼고 루시퍼도 조금만 뒤로 빼자. 느낌 살짝 세하거든? 뒤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뒤로 빼면은 아마 소음이 더 줄어들 거예요. 조금만 더 뒤로. 그 다음에 레인저 하이레벨로 바꿔가지고 하피나 이런 애들 먼저 때릴 수 있게 해줍시다. 그리고 하피나 이런 애들이 문제인거라. 자, 이거 마저 농장 좀 올리고 와서 이쪽에 지퍼 마저 올리고 지퍼 마저 올리고 발리스타 라인을 여기 정도에다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사이드를 먼저 올리고. 으악! Are you sure? Okay. 앞에, sure? 앞에 풀링 gotcha. 앞에 okay. 풀링 yeah. 하는 사이에 yeah. okay. 루시퍼 피 좀 채웁시다. 루시퍼 피 조금만 채울게요. 자, 철 80. Oh, 자, 배놈만 정리. 자, 레인저로 배놈 정리.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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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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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 부셔 집 부셔 집 부셔 집 부셔 집 너무 앞에까지 갔어. 너무 공격적인 집 플레이였어. 자, 둘레였어. 여기 테슬라 마무리 지을 준비. 테슬라 여기까지 나가면은 좀 위험하긴 한데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여기 나가고 여기 앞에 테슬라는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고. 자, 레인저야 저 앞에 있는 베놈은 니들이 때려줘야 돼. 아, 베놈을 니들이 잡아주고 루시퍼가 앞에 있는 다른 걸 잡아주고 그게 돼야 돼. 둘레였어. 여기 둘레였어. 여기 여기였어. 여기 베놈한테 기본적으로 내독이 추가 65%가 있어가지고. 자, 루시퍼 좀만 더 앞으로 빼고 발리스타가 한 대밖에 안 남았네요. 왜지? 이상하다. 발리 한 대밖에 안 주네. 두 대 준 줄 알았는데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봐.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이상하네. 하나 뽀셨다고요? 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뽀셨음? 난 기억이 나지 않았어. 조금만 뒤로.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이 라인에서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발전소 올라갈 타이밍 봐야 될 것 같고 빨리 발리가 오케이 하이레벨. 그래서 이제 초비하고 베놈만 좀 때려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레인저 여기 타워에 좀 넣고 타워에 넣어서 레인저도 하이레벨 집. 그럼 벌써 에너지 다 썼어? 아니 야, 에너지가 왜 이렇게 빨리 다뤄? 루시퍼가 타워에 들어가질 리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십니다. 무슨 루시퍼가 타워에 들어가죠? 나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루시퍼가 타워에 들어가진 맵은 본 적도 없어. 자, 뭐가 수리되고 있니? 여관 수리 중이네요. 여관 수리되고 나면 에너지 마이너스 될 텐데.
스나이퍼 준비해야 되고 발리스타 올라가는데 발리스타 불꺼질 것 같고 연관 수리되고 나면은 그러면 풍차를 더 지어야 되는데 풍차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식량 사이사이를 넣어야겠네 그러면. 여기 안 지으면 애초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에너지가. 루시퍼가 영웅맵에서 제일 시원할 것 같다고요?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는데 앞에 간부를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함. 타이탄이 아! 갑자기 생각났다. 폭풍고 시리즈. 폭풍고 시리즈에서 타워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다. 맞다. 생각해보니 해봤다. 아, 죄송. 자, 시작해봐. 시작해봐.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이거. 지금 10일차에 시작하는 게 맞아? 시작하는 게 맞나? 철 좀 팔고 철 팔아서 돈 좀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옆에다가 벽을 더 지어줘야 될 거고 저장은 안 합니다 지금 뭐 저장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발전소를 좀 빨리 여기 사이드라인에 하나씩 올려야지 발전소를 여기 사이드라인에 놓고 올려주고 자 앞에 벽은 좀 이렇게 빡시게 지어놓고 천마리 송곳니 맵은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 더 조정이 될 예정. 자 루시퍼 공격력 상승도 있네요. 자 루시퍼 대기 골벽까진 아니긴 한데 죽여서 자 올 거고 이제 확인. 자 루시퍼 온 루시퍼 온. 자 간부 천마리 옵니다. 간부 천마리 불태우기 시작. 방어선 라인을 깔쌈하게 잡았기 때문에 금방 막을거고 피 조금 달긴 하는데 이제 살짝 뒤로 빼가지고 뒷라인에서부터 다시 정리. 그래서 가운데 라인을 계속 화력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놓고 자, 베놈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조금 문제인데 살짝 뒤로만 빼주면 이제 발리스타가 나머지 베놈이랑 잡아줄 거예요. 자, 앞쪽 정리 계속하고 나머지 한번 올라가주고 오케이 끝났네 벌써? 간부천만이 끝이야? 별거 없는데? 근데 이제 필드에서 오는 쟤네들이 문제겠죠. 초비하고 아니 초비보다 저 베놈하고 하피 이런 애들 자, 루 공격력 올라가니까 좀 확실히 스펙이 확 다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뭔가 되게 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웅 중에서 제일 약간 화력이 확실한 것 같은? 자, 루 앞으로 이동. 자, 라운드 없애고. 없애고. 자, 레인저는 이제 이쪽으로 빠지고, 레인저 한 마리로 가서, 이제 돈 먹고, 루시퍼 그 사이 앞으로 가지고, 여기 앞으로 붙이고, 그리고 나서, 발리스타 뒤에 있는 건 일단 좀 냅두고, 뒤에 있는 나무 안 캐는 이유가 따로 있냐고. 아니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좀 뒤로 빼야겠다, 이제. 자 다시 뒤로 살짝 빼서 발리스타 라인까지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리고 끝에 있는 발리스타 부시고 주저서 올라가서 빠르게 기름 먹으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나이퍼 같은 거 좀 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스나가 같이 있으면은 이거 루시퍼 짱 쓰겠는데? 앞에 베놈 좀 빨리 적어줄게요. 녹여주고 대충 이 앞에 있는 집까지만 어떻게 붙어가지고 루시퍼를 한번 빡 하면은 집 금방 터질 것 같은데? 내화성 없는데? 예. 천만기 빨리 올라갑시다. 맵부터 봅시다. 일단 우리는 맵을 봐야 될 것 같아. 타나토스 있다고 얘기하는데 타나토스 뽑는 게 맞을까? 타나토스 뽑으면은 투 노이지 할 것 같은데. 지옥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타나토스.
지옥일 것 같은데. Thanatos, ready and cool. 네, 어서 오세요. Gotcha. 자, 타나토스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벽을 좀 지어놓고 루시퍼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로 앞으로 해서 장판파를 만들고 길 뒤에서 타나토스가 진행을 하고 갑니다. 파이어! 뻥! 이제 시작한다. 미친 듯이 온다. 베놈만 잡아주면 돼. 베놈. 베놈. 루시퍼 조금만 뒤로. 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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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펑펑펑, 펑펑펑펑펑. 집 소음 지금부터 뺀다. 자,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일단, 장판 파긴 한데, 잠깐만. 돈은 잘 벌리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거 한 20일 동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집이 많아가지고. 일단 하피하고 베놈은 다 뽑아먹겠네요. 하피하고 베놈은 다 뽑아먹을 것 같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다 쓰면 되죠. 아직 어차피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 계속 정리. 자, 초비한테만 안 맞으면 되고, 아, 이거 무난히 막네, 이거. 오히려 타나토스 쓴 게 더 이득이네. 돈 쭉쭉 올라가고요. 업그레이드 할 거 더 있나? 이제 내가 뭐 손 안 대도 될 것 같은 건 손 안 대도 될 거야. 쭉 보고 에너지는 넉넉하긴 한데 목재 넉넉한데 이렇게. 아니요, 무제한 아닙니다. 일정 이상 나오는데 집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오랫동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아마 곧 그만 나올 거예요. 창고지 게임 끝나니까. 레인저 하나 죽었고. 자, 레인저로 열심히 루시퍼 앞에 있는 초비나 이런 베놈 같은 거 때려주고. 자, 어쨌든 지금 거의 다 빠진 것 같죠? 이제 초점이? 하피는 안 오죠? 하피는 다 뛰어온 것 같아. 뛰어 얼마나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웨이브가 5,000마리예요. 5,000마리니까 조금 지켜보자. 저 5,000마리가 루시퍼를 일단 막아야 되니까. 오히려 루시퍼로 소음을 뺐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5,000마리여도 루시퍼가 워낙 세가지고 금방 막을 거예요. 어차피 붙지도 못하고 다 녹을 거라. 스나이퍼를 이제 뽑을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스나 뽑을 준비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나를 뽑고, 뽑는 동안에 마저 올라갈 수 있는 거. 기름이 이제 캐기 시작하니까 기름 캘 거고. 에너지 식량 같은 거 못 삽니다. 됐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데미지 증가고. 이게 뭐지? 승리의 벙커인가? 뭐가 창고고 뭐가 승리의 벙커인지 모르겠네. 자, 뭔가 한 마리하고 12마리? 위에 거 해봐. 타이탄 한 마리. 야, 타이탄 한 마리가 낫지. 스나이퍼 12마리보다. 스나이퍼 12마리냐 타이탄 한마리냐인데 타이탄 한마리가 낫죠. 초반에 타이탄 한마리가 얼마나 든든한데. 발체 좀 빨리 올라가줍시다. 기름 사가지고 발체 빨리 올립시다. 철하고 돌이 부족하니까. 자, 타이탄 있고 시장작은 조금 나중에 상황 봐서 하든지 말든 잘려고. 아직은 시장작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스나이퍼 뽑으면 될 것 같고. 타이탄 한 마리가 같이 있는 게 너무 든든한데? 야, 타이탄 너무 든든하고. 스나이퍼 뽑고요. 이제 스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밀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발롱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야 되고. 발체는 일단 기름 다 들어오고. 미로 솔저 못 깼어요. 나중에 다시 하려고. 나중에 다시 깰려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맵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채 좀만 사가지고 탄망기 올라갈까? 굳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 스나 나오고. 스나 스펙은 그냥 원래 스나하고 동일하네요. 원래 스나하고 동일하고 스나이퍼 하이레벨 기준으로 해주고 홀드.
초비 같은 애들만 잡아주면 되니까. 수나를 모아. 수나를 모으고. 발리스타 없어도 되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앞뒤. 하나, 둘, 셋. 아! 가운데 배럭이 4개가 안 지워지네. 지금 어벤져스 모았거든? 보여? 루시퍼, 타나토스, 타이탄, 어벤져스 보이냐고. 석유 먹는 형들이 아니라 루시퍼 스플 증가 아니야? 루시퍼 스플 증가인 것 같은데. 자 이제 레인저는 그만 전역합니다. 이제 전역할 때가 됐어요. 자 초비 같은 애들 루시퍼도 공속 여행 봤죠? 한만기로 맵을 봅시다.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웨이브가 오고 있는데 웨이브가 아직 집에 도착했는데 시작점에서 얼마 안 떨어졌네. 돈 주려고 그래. 돈 주려고. 돈 쭉쭉 올라가지? 돈 주려고 지금 많이 오는 거야. 돈 주려고. 돈 너무 많이 벌리죠? 루시퍼로 열심히 정리되고요. 컨트롤 한번 해주면 루시퍼로 정리될 듯. 집에서 나온 애들 거의 다 빠졌어 이제. 집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이제. 타나토스 3마리 타이탄 셀룰 마이너스 30% 타이탄 셀룰로 하자. 좋아요. 아이 돈 잘 벌린다. 돈 너무 잘 벌리고. 전부 다 하이레벨 해 그냥. 루시퍼만 견제하고. 아이 돈 잘 벌린다. 발롱도 올리고 이제 돌집 올리고 돌집도 같이 올라가자고. 자 앞에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돈 제차 돈 정신없이 올라가네. 슥슥슥 스나이퍼 다 뽑아줘야 돼요. 스나를 많이 뽑아야 돼. 그래야 진출할 때 어렵지가 않아. 슥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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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마리의 자이언트 간부 혼합에다가 그리고 500마리 혼합 조합들 각각각 여기도 500마리 각각각이 10마리니까 여기가 30에 500 그리고 여기가 80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순서가 1번 2번 막고 3번 4번 5번 사이드 막고 정면 나가는 이거네 순번은 자 순번은 이해했습니다 맵에 대한 기초 구조를 이해한 게 매우 중요하죠 맵에 대한 기초 구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리스타 부셔버리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스나이퍼를 라인을 이제 집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스나까지만 뽑고 나서 집을 올립시다 집터를 마저 올라가야 돼 벽도 이제 필요 없고요 루프 앞으로 나가고 자 전원 앞으로 이동 전원 앞으로 이동 아 됐다 자 배럭도 부족합니다 왜냐 집터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인 집터 라인을 일단 다 먹어놓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자 메인 집터 라인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여기에 배럭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이동 자 배럭 테슬라 여기로 해서 일단 아래쪽에다가 뻗쳐주고 여기도 테슬라 이렇게 하나 뻗쳐주고 여기 앞에 좀 더 앞으로 가서 어택당 스나이퍼 하이레벨 다 찍어주고 루시퍼로 앞에 정리하면서 베놈하고 초비는 스나가 정리해줄 거고 자, 집에서 나온 애들이 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고 좀 더 루시퍼 앞으로 밉니다 자, 앞쪽으로 더 밀착 자 루시퍼로 앞에 정리하면서 루시퍼 좀만 더 앞으로 집 와 왔다 야 근데 잠깐만 집이 왜 이렇게 피가 안 날지 아 집 피가 2만이네 야 뭔 집 피가 2만이야 야 무슨 집을 뭘야 뭘로 지었어 집을 집이 또 불타다 말았다 이러네 아니
뭐야, 왜 집이 탔다 말았다 탔다 말았다 이러해. 뭐야, 이상하잖아. 왜 집이 불이 붙었다 말았다 붙었다 말았다 해요. 에? 이게 뭐야. 그래도 집 빨리 밀긴 한다. 타이탄이 있어서 그런가? 타이탄 스플래시도 있으니까 집 때리는 거야 뭐. 오케이, 집 하나 부서졌고. 너무 열받는 거는 집을 여러 개 겹쳐놓은 건 아니네요. 집을 여러 개 겹쳐놓은 건 아니어서 먹는 자원이 얼마 없어. 일단 이거 먹고 루시퍼 도망가고. 앞에 있는 집까지 때릴 수 있나? 앞쪽으로 좀 더 이동해서 여기 앞에서 홀드. 자, 루시퍼 다시 지켜주고 앞에 하고 뒤에 있는 타이탄이 또 몸빵을 해주겠죠. 자, 이 라인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퍼 올라가고 이제 스나이퍼도 뽑기 시작할 준비합시다. 자, 루시퍼 피가 없어요. 이제 피 관리를 위해서 살짝만 뒤로 빼줬다가 앞에서 다시 정리. 어쨌든 루시퍼만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 안 죽으면 95 95 91 좀만 잡으면 피 찰 거야. 자, 피 찬다 이제. 161 167 한번 찾고. 뭐 붙는 것만 정리되면은 안 죽어 안 죽어. 스나이프 추가 돌집 한번 피 찹니다. 자, 타죠.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나들이 옆에 있는 집 때리고 있고, 앞에 스나 죽으려고 하는 거 옆으로 떼주고, 여기 아예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자, 앞에 밀고 앞에 기름통 하나 먹고 다시 뒤로 빼고 돌집 올리고. 발롱 하나 남았었거든 아까? 아, 하나 남은 거 마저 끝내고 이거 나서 집 다시 눌러놓고. 또 빠른 거 타이탄으로 여기 아래 있는 거 먼저 먹고, 여기 아래 있는 석재 라인 빨리 먹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스나이퍼 추가분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식량하고 먹고. 자, 좋아요. 스나 빨리 뽑아주고. 이제 맵을 빨리 밀기 위해선 타이탄 같은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 타이탄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투 엔지니어링 센터 올라가고 앞에 루시퍼 좀만 더 가가지고 집. 얘네들 앞으로 컨트롤해서 여기 앞에 라인 스나이퍼 전부 다 하이레벨. 초비하고 배는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발리스타를 좀 여기 양쪽에다 그대로 지어야 될 것 같아. 왜 발리를 지어야 되냐. 으악! 발리를 지어야 저 석재하고 철 라인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재하고 철 라인을 먹기 위해서 발리를 짓습니다. 여기요? 여기 발리 선생님? 발리 선생님? 자꾸 이상한 플레이를 하시는데요. 자, 에너지. 에너지 거덜난다. 에너지. 열받네. 한 번 더 짓는다. 3트? 발리 3트? 야. 발리 4트. 루시퍼 좀만 더 앞으로 보내가지고 루시퍼로 앞에서 억을 돌집. 이제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발리스타가 여기 집 때리고 있네. 집 때리는 것도 좋지. 25일이 곧 오는데 25일이 웨이브가 뭐냐. 간부 5000마리. 아하, 여기 앞에까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조금 느낌이 쎄하긴 한데 별일 없지? 여기 죽으려고 하는 스나들 빼고, 스나들 뽑고, 돌집 올리고. 발롱 다 올라갔잖아. 진출이 좀 돼야 될 텐데 진출이 잘 안 되네. 돈은 잡으면서 잘 벌리긴 하는데. 자, 앞쪽으로 좀 병력을 빼줄게요. 앞쪽으로 병력을 빼줄게요. 앞쪽으로 병력을 빼줘야 석재하고 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철은 좀 천천히 먹고. 당장 철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스나이퍼를 좀 위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을 수 있나? 위에서 근데 내려오는 베놈이나 이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되겠다. 자, 스나이퍼 좀 더 앞으로 빼가지고 위쪽에 있는 집도 마저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빼면서 스나이퍼터 여기로 빼고 자, 아래쪽에 있는 집 밀면서 타나토스 이쪽으로 빼고 스나이퍼 다시 앞에다 빼고 앞에다가 농장 하나 빨리 올라가주는데 발록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발리스 다 부숴버리고 목재 올라갈 라인 올라가고 사이에다가 홍차 같은 거 빨리 올라가주는 라인 다 올라가고 사이사이에 발전소 같은 거 올라가가지고 에너지를 다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진출해서 나갈 준비하면서 스나이퍼로 우측에 있는 집 밀고 스나이퍼로 좌측에 있는 집 밀고 추가 스나이퍼 앞쪽에다 뽑을 준비하고 리스퍼로 앞쪽으로 가면서 자원들 먹어가지고 이 자원 먹으면 집 보태우면서 앞에 추가 철하고 석재하고 있습니다. 아, 중앙 쪽에 있는 애들 앞쪽으로 좀 빼주면서 우측에 있는 스나이퍼도 앞쪽으로 빼주고 타이탄 활용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자이언트 한번 끌고 올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나이퍼에서 뽑아주고 자 타이탄으로 앞에 있는 자원 한번 먹고 이 자원 먹은 걸로 한 번 더 스나이퍼를 뽑는 타이밍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 한번 올라가고 다시 여기 먹으면서 여기 먹고 별로 큰 자원 없고 그다음에 스나이퍼가 여기 정리했으니까 스나이퍼를 여기도 먹고 테슬라 미리 라인을 여기 낮춰가지고 올라가지고 테슬라 앞쪽으로 좀 뻗쳐주고 테슬라 앞으로 뻗는 거 놓치지 말고 스나이퍼 이쪽 정리 추가 스나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앞에 정리 자 여기 있는 베테랑 스나로 이거 먹고 다시 뒤로 돌리고 전부 다 분해지장 F2로 눌러가지고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타이탄으로 앞에 있는 자이언트 끌고 올 준비합니다. 저 자이언트를 지금 미리 끌어가는 게 아마 큰 덕이 될 거예요. 자 타이탄으로 자이언트 끌고 갑니다. 이미 집에서 나온 애들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끌고 와도 금방 잡힐 거야. 스나이퍼한테 맞아가지고 넌 왜 이렇게 피가 안 들지? 스나야? 스나야? 왜 이렇게 피가 안 들어? 자이언트 정리됐고 자 사이드 농장 어떻게 피가 많나? 피 만 방어력 그냥 잘 안 죽은데. 빨리 밀어야 되는데 빨리. 빨리 안 밀리네. 집 더럽게 안 밀리네. 이 뒤에 있는 애들도 또 왕창 앞으로 올 텐데. 윗라인도 밀고 앞에 있는 거 좀 먹고. 먹어서 스나 뽑고 앞에 농장 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가 추가로 생긴 것 같은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타이밍에 강화를 한번 주는 건가 보네. 돈을 모아놔야 되네. 아니 뭐야 선택지 같은 게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선택지를 못 눌렀어. 경기 어딨어? 자 루시퍼 죽으니까 빼고 루시퍼 피 좀 차고 뒤에 위험한 거 빼고 타이탄으로 여기 앞에 정리 이거 이상한 걸 당하겠어. 자 간부들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간부 밀려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게 여기 앞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발리스타 라인을 좀 지어줘야 되겠네. 이 위에를 오늘 빨리 밀고 내려가고요. 스나이퍼로 여기 앞에 먹고 여기 아래에서 빨리 집중 돌고 그다음에 여기 발차 올라갈 수 있게 빨리 테슬라 올라가주고 테슬라 짓는 게 제일 힘들어. 자, 이 앞에 스나이퍼 뒤로 뺍니다. 보니까 자이언트한테 뚜까맣게 참 좋게 저러고 서있죠. 자, 근육들 앞으로 돌리기도 여기 먹고 여기도 먹고 루시퍼로 앞쪽 계속 뽑고 숭멍 수리됐고 타이탄 업그레이드 끝났고 자원 먹고 자원 먹은 걸로 스나이퍼 다시 뽑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기름 얼마 안 나왔으니까 이거 많이 먹고 석재 사고 그리고 올리고 나서 테슬라 빨리 앞쪽으로 뻗어가지고 내려가고 자 테슬라 빨리 앞쪽으로 내려가고 여기 앞쪽에 테슬라 하나 올리고 위쪽에 집 거의 다 밀었고 앞쪽도 밀착해가지고 여기 정리하고 간부 이제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스나로 일단 막아놓고 여기 라인 돌린 다음에 앞에 벽을 일단 대충 지어봐. 여기 농장은 나중에 먹어.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급한 라인 아니잖아. 자 이거
느낌으로 줄고 싶고 여기 앞에 병력들 자 스나이퍼 빨리 여기 앞에 라인 이쁘게 잡아주고 루시퍼 여기 라인 이쁘게 잡습니다. 들어와서 타이탄도 여기 라인 잡고 루시퍼로 컨트롤 해가지고 방해해줍니다. 루시퍼 조금만 뒤로 빼가지고 다른 특종들을 잡아줄 수 있게 해주고 스나이퍼 좀 더 아래로 라인 밀어가지고 초비하고 이런 애들 잡아줄 수 있게 해주고 여기 아래로 내리면서 여기다가 이거 올려주고 루시퍼 컨트롤 해가지고 맞게 정리. 자 뒷라인에 놀고 있는 스나이퍼들 다시 이쪽으로 빼가지고 라인 찾아가지고 루시퍼로 다시 정리. 스나이퍼 뽑고 나서 타이탄이 이제 아트리 쪽에다 밀어주면서 골드 올려주고 열심히 밀다가 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으면 이 타이밍에 일단 농장 다시 올라가줄 수 있는 애들 농장 올라가주고요. 자 농장 올라가주면서 이제 이 타이밍에 돈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돈 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나도 못하고 돈을 얼마를 모아놔야 되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자유롭게 땡겨왔어요. 자 루시퍼 아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네. 아 생각보다 업그레이드를 놓치는 게 너무 많네. 저걸 다 챙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자 여기다 테슬라 지우면 이 자이언트 오겠죠. 일단 자이언트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빼자 여기 자이언트 잡아야지.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벤트 스킵 때문에 힘들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고 여기 위에 적당히 뺐으면은 아래 이쁘게 정리 앞쪽으로 밀착 이쪽으로 스나 빼고 스나 이쪽으로 밀착 아, 네 첫입니다. 자 이제 불멸자 올라갈 준비합시다. 제가 봤을 때 불멸자를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위에는 스나이퍼들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앞에 초비 300에 베놈 1000마리거든요? 초비 300에 베놈 1000마리가 될까? 이트 아닌가? 아 그치 이트지? 루시퍼가 실수로 죽은 것 같아. 저까지 하면 이트. 그 다음에 농장 마저 먹고 에너지 좀 이제 올립시다. 에너지 발전소 이번에 풍차 하나 발전소 부족해지는 목재는 여러 컬럼 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재 캐면서 정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죠. 정면 어떻게 할래? 정면 어떤 타이밍이 시작할래? 내가 선택해 정면 언제 시작할지. 지금? 지금 타이밍에 시작해가지고 빨리 재미를 본다? 의외로 괜찮을지도? 맞아 그게? 맞나? 자 여기까지 올리고 먹을 수 있는 자원들부터 먼저 먹어놓고 생각하자. 지금 쟁여야 될 중이고 집 다 끝났거든요 이제? 집터 다 끝났기 때문에 요 앞에를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좀 더 밀착해야 돼. 지금 이 좁아지는 공간에서 하객진으로 때리듯이 때려버려야 돼. 자 요런 느낌으로 이쪽 빼고 여기 앞에서 빼고 1000마리면은 초비 300마리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초비 300마리가 적은 양이 아닌데 초비 300마리 커버 가능하겠냐? 초비 300마리가 관건이네. 자 일단 여기 앞에까지 오고 타이탄 좀 더 뽑고 발롱 좀 더 올리고 우측 위에 대충 마가를 넣고 다음 집은 끝났고 스나이퍼 갖고 봐야 되는데 돈 없고 테슬라 여기 빨리 올라가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배치 초비하고 베놈을 루시퍼로 최대한 몸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맞죠. 이게 맞겠죠? 맞아야 될 텐데. 스나 180마리에 타이탄 5마리로 베놈 1000마리에 초비 300이 된다? 심지어 스나가 베테랑도 안 됐는데?
괜찮? 괜찮? 자, 일단 루시퍼 공격력을 올려봅시다. 루시퍼 공격력이 더 올라갈까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한 거고. 자, 루시퍼가 앞에서 몸빵을 좀 하다가 살짝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베놈들 한번 이렇게 이 타이밍에 내려가서 한번 싹 지져가지고 정리. 지져서 정리. 자, 루시퍼 이제 빠지고 빠지고 타이탄을 활용해서 컨트롤 해줘야겠다. 타이탄 헐컨이 더 중요해. 타이탄 헐컨 합시다. 루시퍼는 무슨 타이탄 헐컨이 짱이지. 잘 버티긴 하네요. 자, 답은 타이탄 헐컨이었다. 앞으로 진출 수준도 올릴 준비하고 자동도 업그레이드해놓고 불멸자 올라가야 되는데, 불멸자 올라가려면 지금 올라갈 땅이, 아, 불멸자 올라갈 땅, 제가 보기에 이 친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신 다음에 여기다 불멸자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풍차로 대체하고요, 앞으로 진출하고요, 돌타워 붙여버리고 앞에 이제 식량 하나도 올리고 진출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밀어줍시다. 테슬라 라인 양 사이드에 올려주고 앞으로 다시 진출 쭉 하고 루시퍼로 끌어와. 루시퍼 피총 1500. 루시퍼가 돌연변이 그 이상이다. 앞으로 밀고 컨트롤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앞으로 무빙 가다가 다시 앞에. 아, 안 돼! 하마터면 은행 시장 날려먹을 뻔했네. 우와, 내 은행하고 시장 날려먹을 뻔했어. 자, 요 아래 큰 재 루시퍼로 태우면서 이제 여기 앞으로 가서 어떻다. 루시퍼는 좀 더 아래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맞추거든. 이게 맞지? 슬라이퍼 일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정리 좀 하고 테슬라 라인 잡아주고. 어, 이게 맞지? 루시퍼 이제 빼주고 자이언트가 자꾸 때리니까 언태형 좀 잡아라. 언태형 좀 집. 오케이, 끝. 아래쪽 밀고 내려가고 전원 베테랑 루시퍼로 자이언트 끌고 오고 30일 적당히 30일에 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자, 루시퍼 이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집 라인 테슬라 여기 집. 집 테슬라가 여기. 자, 안에 있는 자이언트 한 마리 데려가죠. 한 마리 데려가죠.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고. 자, 요렇게롱하고 뒤에로 어택 한번 눌러가지고 뒤에서 오는 자이언트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루시퍼가 피리제이 좋아가지고 의외로 할만한데? 피리제는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앞에 루시퍼로 몸빵 하면서 이러면 될 것 같고, 여기 라인만 좀 이제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루시퍼 앞으로 보내고 앞에 라인만 좀 이렇게 앞에다 잡아주고 여기 앞에는 나가지 맙시다. 나가면 안 되는 라인. 자, 자이언트 루시퍼로 몸빵 피 금방 차니까. 자, 발롱 올라가고, 발롱 다시 올라가지고, 중간에 에너지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올라가지고. 루시퍼가 되게 국밥인데? 자, 요 앞에 소음 좀 빼면서 위쪽을 하기 전에 34일을 막고 나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Good morning, sir. 네, 체전도 늘어났을걸요? 체전 120이네요. 자, 됐고 기름통 여기 앞에 있는 거 빨리 먹을 준비하고 여기 앞에 테슬라 마저 이어주면서 뒷선 테슬라 여기다 지어가지고 아래에다가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딴 거 하지 마. 집부터 올라가. 집이 먼저야. 집이 집이 먼저다. 여기도 테슬라 올리고 일단 돌집은 지금 당장 돌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일반 나무집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앞 잘못 찍은 거 푸시고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식량 바로바로 올려주면서 부족해질 식량도 이렇게 펴주고 인컴 4,000대밖에 안 되니까 마저 돌리면서 돈 지금 주방에서 버는 돈으로 열심히 여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앞에다가 밀착시키면은 지금 다음 웨이브가 하피 5,000마리거든요? 하피 5,000마리니까 여기 앞에 루시퍼가 열일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앞에 밀착 타이탄 밀착시킵니다. 뭐가 됐든 타이탄 밀착이 되는 순간 하피는 정말 쉽게 밀 수 있고 이런 느낌 즉 뭐야 수나 왜 죽었어? 자이언트 한 마리 왔나? 자이언트 한 마리 왔나 보네. 집 여기 잘못 뛰었나? 뭔가 이상한데 지금 집터가? 설마 아니라고 해줘. 못 참아. 못 참아 이런 거. 자, 정면 하피는 신경 끄겠습니다. 알아서 맞겠지. 알아서 맞겠지. 집. 아, 감사. 잘못 지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어. 바쁘다고 지금. 자, 루가 살짝만 뒤로 가서 어글만 중앙으로 올 수 있게 먹어주고 돈 미친 듯이 올라가죠? 돈 올라가는 거 보여? 돈 올라가는 거 보이냐고 쑥쑥 올라가는데 하필 불나방이죠. 이 정도 방어선이 짜져 있으면은 하필 정도 불나방이죠. 문제는 돌연변이 자이언트인데 돌연변이 자이언트를 밀 수 있을 만한 화력이 나오려면은 스나이퍼하고 스나이퍼하고 타이탄이나 이런 애들이 좀 일정 이상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정 이상이 모이고 있는 건가 지금? 아틀라스 좀 올라갑시다. 아틀라스가 올라가야 타이탄이 나올 것 같아요. 스나 죽은 거는 저 자이언트 와가지고 죽은 거고 돌집 올려주고 여기 아래가 이제 뭐 스나 뽑는 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될 것 같고 돈을 좀 모아놔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모아라 돈!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이 좀 남는 거 철 좀 팝시다. 미리 돈 좀 모아놓게. 왠지 업그레이드 같은 거 뜰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미리 모아놓자. 한 3만원 정도 모아두면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한번 뜨기 떴거든? 석유도 한번 팔고 미리 팔어놔 자원을. 3만원 정도를 모아놔. 그렇지 됐어. 3만원 못 참지. 이런 느낌? 돌좀 한번 눌러주고 다음 자 정리 끝났잖아? 자 병력 다 위로 올려보내고요. 위로 올려보내고 여기 정면만 막을 수 있는 스나이퍼 몇 마리만 좀 놓읍시다. 많이는 필요 없을 겁니다. 요 앞에. 자 여기까지 막아놓고 사직 하나 더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나 올릴 수 있는 라인만 더 맞춰놓고요. 스나이퍼 일부만 일로 내려가고 루시퍼 위로 올라가고요.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요 앞에가 이제 이렇게 자 벽은 부셔버리고 여기 발리스타도 8개 부셔버리고 발리스타는 필요 없으니까 앞에다가 넘지 마라 얘들아. 넘으면 안 된다. 여기 뭐야 10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 살짝 뒤로 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살짝 뒤로 빼듯이 50퍼만 이쪽으로 좀 앞에다 빼놓고 50퍼만 좀 앞에다 빼놓고 자 앞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 밀착 43이 밀착 라인 이쁘게만 잡아. 자 아틀라스 올라가야 되는데 크궁하고 일단 이거 해서 크궁도 여기 올리고 다음 여기 앞에 스나이퍼 배치 스나 배치 온. 자 스나 전부 다 위로
다음에 시작한다?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작한다? 자, 선 넘고 루시퍼 공격력 30 증가. 자, 앞선 정리. 보니까 돌연변이 10마리네. 다른 게 많은 건 아니네. 자, 타이탄으로 헐컨해줍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라에는 타이탄 헐컨만 잘해주면 돼. 어쨌든 베논만 잘 녹이면 되기 때문에 루시퍼가 앞에서 못 박아놓은 것도 무시 못할 거고. 자, 돌연변이 정리 끝났고 여기 뭉쳐져서 나오는 라인에 타이탄 헐컨 공격해주고 타이탄 헐컨 그러면 거의 다 정리가 끝나가고 있고 어쨌든 위에 집터까지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좀 많이 몰린 베놈들 한번 정리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정리. 아하, 그럼 돈이 5만원 가까이 모였으니까 루시퍼를 강화해줄 수 있으면 루시퍼 강화해주는 것도 좋겠는데 돌 좀 한번 올라가고요. 돌 한번 사고 돌 좀 한번 올라가고요. 자, 하고 나서 여기 앞에 있는 볼타워 부셔주고 볼타워도 필요 없었겠다 이 정도. 자, 흙은 올라갔고 무빙 쳐가지고 빨리 앞으로 갑시다. 너무 느리죠. 자, 타워 부셔주고 타워 부시면서 여기다가 농장 올라가지고 에너지 부족한 거 중간중간에 발전소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여기다 많이 올려주고 여기 발전소 메인 라인 계속 올려줘요. 목재는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발전소 라인에 발전소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풍차 올라갈 수 있는데 또 풍차도 마저 올라가지고 이런데 발전소 올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앞쪽을 조금 컨트롤 해가지고 앞으로 쭉 밀었다가 어떻게 하면 누고 그리고 나서 루시퍼로 이 위에 갔다가 여기 아래 내려오면서 저기 있는 자이언트 한번 끌고 와주고 여기 앞에 테슬라 라인이 여기 끝으로 일단 올라가면 되겠네. 이쪽으로 이렇게 루시퍼로 자이언트 끌고 옵니다. 자, 조심하게. 스나이퍼 안 줄게, 조심. 잘 끊어, 스나이퍼 안 줄게.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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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다음, 타이탄 좀 더 뽑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거 마저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지고. 여기도 발전소 두 대 올려가지고, 여기 라인. 그럼 돌집 끝났고, 부족한 목재 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캐지고. 사이에 풍차 좀 들어가지고. 식량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43일 웨이브가 하피하고 베놈이네요. 하피 앤 베놈. 자, 루시퍼 앞쪽으로 쭉 넣어줘. 쭉. 자, 루시퍼가 뭐 몰고 가는 사이에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이렇게 해서 템포 끄는 거지. 따라가. 집. 큐브까지 올라갔으니까 큐브 올라간 걸로 집. 자, 여기 집 잘못 지어진 거 다 죽여주고. 여기에 격투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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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올라가야 되는 라인 여기 끝선 둘 맞추고 올리고 그 다음에 루시퍼로 집 때려주고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 난리 났죠? 와 방금 여기 집에서 나오는 거 녹는 거 봤어? 와 씨 이게 루시퍼? 이게 루시퍼? 그러면 여기 앞에가 30에다가 베놈 500인데 여기도 타이탄 활용하면 금방 밀 수 있을 것 같아. 자, 먹어버리고 아틀라스 지어야 되는데 석재 사가지고 아틀라스부터 지읍시다. 아틀라스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아틀라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임팩팅 빌딩이면 야 여기 어디서 왔어 좀비가? 아니 뭐야 어디서 왔어?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준비가 나타났네. 빨리 막아라. 한 마리. 자, 테슬라 계속 앞으로 가서 앞에 타워 정도는 올려줘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5만원 주고 인컴 올린 건가? 뭐 인컴 올라간다 뭐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갑자기 자이언트 한 번에 3마리 밀려오고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자이언트? 제정신이야. 자, 스나를 좀 많이 넣길 잘했네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하고 루시퍼 이쪽으로 뺀 다음에 테슬라부터 빨리 올라가고 여기 앞에 테슬라 다시 올리고 위에 테슬라. 여기 위에 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위를 잘못 봤나? 잘못 찍었지. 자 43일까지 3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3일 안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앞에 기믹을 해야겠죠? 기믹 하러 갑시다. 여기 올라가고 집 집 여기 집라인 이쁘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 앞쪽에 동그랗게 둘러싸고 기름 더 나오고 타이탄 더 뽑고 돈 모아놓는 거가 필요한 거였어요. 자 앞에다가 이 타워를 짓는 이유는 뭐다? 돌연변이 때문에 짓는 거다. 순수하게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벽을 때리는 동안에 그래도 좀 내가 잡아줘야 되니까. 자 열심히 루스퍼 때리는데 루스퍼만 뒤로 뺍시다. 이거 맞아주고 있어봤자 자이언트가 죽질 않거든? 화력이 내가 딜을 하려면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딜할 구간이 안 나오니까 살짝 위쪽으로 돌리듯이 이렇게 빼가지고 아래쪽에서 좀 딜 못하는 애들 이렇게 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저도 10초만 더 앞으로 빼가지고 여기 앞에다 놓고 그래서 돌집 마저 올리고 나서 다시 돌 사고 돌집 올리고 시장 3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집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까지 지어놓은 거에서 이쪽으로 올리면서 이쪽에다 테슬라 마저 지어줄 수 있는 자리를 올려주고요. 테슬라 올려주고 여기 아래 자이언트 또 왔나보네. 여기 또 스나이퍼들 여기다가 일단 배치해주고 앞에 자이언트 오는 거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 테슬라 빨리 이어가지고 이쪽 라인에 먹을 수 있는 것들 마저 먹어줘야 될 것 같고 집 여기다 마저 올라가면서 여기 앞에다가 마저 올릴 수 있는 집 라인 올려주고 그리고 나면은 여기 대충 이제 루시퍼 라인에 어느 정도 끝났을 거니까 이렇게 타워 작 좀 해놓고 나서 조금 앞으로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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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퍼 준비됐나? 엇! 자 루시퍼 방어력도 같이 올라갔네요. 이건 자이언트네. 우리면 인줄 알았네. 자 타이탄으로 집중 구간 딜. 타이탄 화력 집중. 불컷. 타이탄으로 집중 구간 딜 해줘야 됩니다. 배놈들 미쳐 날뛰니까요. 배놈들 미쳐 날뛰니까 루시퍼 안 죽어. 루시퍼 피 많아. 방어력도 높고. 루시퍼가 타워보다 더 세. 스나좀 죽는 거 어쩔 수 없고 앞에서 또 맞아주는 것도 좋아. 루시퍼가 배노먹을 먹어주는 쏴주고 타이탄 방금 전에 움찔움찔하면서 하나도 어찌 못하고 있었죠. 자 그럼 여기 라인 끝났고 이제 정면 막으러 갈 준비하자. 정면 막으러 갈 준비. 근데 정면 막기 전에 여기부터 다 밀고 나서 정면 막으러 가면 안 되질까? 그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동! 무비! 자 병력을 다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통을 지금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 발전소 라인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앞에 있는 집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루야 다른 건 모르겠고 집까지만 밀고 가자. 집은 밀어야 돼. 집을 안 밀고 가면은 방어선을 내가 돌리기 전에 자 하피니까 일단 하피가 못 넘어오게 라인을 잡아놓고 오케이 끝났지. 그러면 집 끝났고 여기 앞에 있는 잡음 먹고 위에 있는 자이언트 잡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뺀 다음에 병력들 이만큼 다 이쪽으로 뺍니다. 이쪽으로 다 빼고 일부 스나이퍼만 가지고 여기 아래 밉니다. 타이탄 한 마리하고 타이탄 한 마리하고 스나이퍼만으로 해서 여기 있는 자이언트를 준비하면서 테슬라 라인 올라갑니다. 테슬라 라인 여기 있는 자이언트 먼저 정리하고 탈탄하고 이거 맞고 뽑고 뽑고 타이트 한 마리로 몸빵하면서 살짝 돌리고 오케이 자 여기 아래도 정리 원티형 맞아주고 살짝 뒤로 빼듯이 하면서 적당히만 맞아주고 잡고 여기 아래 정리 병력들 이용하는 동안 어차피 어차피 안 되지. 타이탄 한 대! 한 대만 더 맞고 도망가. 살려야 돼 이거. 그럼 딱 좋고 여기 잠깐 홀드 들어와서 여기 테슬라 올리고 여기 테슬라 올리고 여기 테슬라 올리고 테슬라 올리고 테슬라 올리고
테슬라 올리고, 여기 테슬라 올리고, 먹을 거 빨리 먹고, 여기다가 이거 먹을 거 먹고, 농장에 올라갈 수 있는 자원들 128짜리 빨리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돌집 다 올라가가지고 올리고, 정면 어차피 막는 거는 병력으로 알아서 막을 거니까 신경 안 쓰고 나서 나는 집 짓고, 노퍼즈 하는 거이기 때문에 집 빨리 짓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 마저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농장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올라가면서 석재 좀 사면서 석재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라인도 올려주고, 테슬라 다시 라인 올려주고, 테슬라 올리고, 여기 라인 올리고, 여기 앞에 석재 먹고, 타이탄 피차는 거 확인하고 있고, 이쪽에 보면서 정면 한번 확인해주고, 정면 쪽에 내가 봤을 땐 이 사주품 부셔버립니다. 사주품 부셔버리고 나서 앞으로 밀착해가지고 이 타이탄만 있으면 돼. 타이탄만 있으면은 무난히 막는 가게. 자, 타이탄만 놓고 나서 여기 아래 어떻게 눌러가지고 타이탄으로 다시 해주고, 송곳님앱 그거 좀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다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재조정 들어갔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해요. 맵이 재조정이 필요해요. 타이탄 빼고, 그럼 딱 여기 타이탄까지 살렸고, 테슬라 이쪽 들어가고, 여기 아래 돌리고, 위쪽에다가 마저 올리면서 여기 위에까지 라인 먹고, 위에 테슬라 라인 먹고 나서 여기 위에 올리고, 기름 먹으면서 자이언트. 그리고 타이탄 뽑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식량 다시 채우고, 정면은 알아서 막고, 올린 다음에 돌집 쫙 올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목재집 마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퍼 올려야 되니까, 여기 지퍼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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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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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방금 전 집회 집안에 덜 들어가고 확인해서 바로 지워주고. 아하, 이런 거 말하는 것도 다 챙겨가지고 다 올려주고. 그러고 나면 바로 또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식량 바로 써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집 올라가서 올라가고요. 여기다 올라가면서 이제 목재가 많이 걷어놨으니까 목재 먹어주기 나야겠다. 목재 먹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서 발전소 올라가는 라인에다가 이렇게 발전소 올라가지고 테슬라 다시 빨리 앞쪽까지 뻗어가지고 나가주면서 집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기름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량 먹어줘야 되는 거 위에 있는 이 어부의 집 주는 날 짓고. 정면 웨이브 끝났으니까 이제 정면에 있는 애들 다 우측으로 빼줘야겠죠? 자, 전원 이쪽으로 이동.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또 자이언트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에 일단 기름 막아놓고. 왜냐면 웨이브가 정면이 50에 500이고 여기가 80인데 여기를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재미를 보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뢰만 잘 치우면 될 것 같아. 지뢰. 아니다. 그럼 병력을 다 일로 꺼내봐. 여기 정면 먼저 하자. 정면하고 여기는 지뢰 심기 전에 다른 걸 해야겠다. 일단 크공을 부시겠습니다. 크공을 부시고 크공을 여기로 옮길게요. 지금 크공을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돌집마저 올라가고 이렇게 옮기고 농장 더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발롱이 내가 아닌 게 있었나? 없는 것 같고. 여기 정면에 50마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여기 정면 하는 동안에 앞쪽으로 테슬라 계속 이어주고 여기 사이에 테슬라도 마저 이어주고 여기 사이 테슬라 이어주고 여기 라인이면 대충 뭐 여기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집 집 집 집. 자, 정면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요 지뢰가 좀 들어갈 수 있으려나? 내가 보기엔 이 정면 지뢰가 되게 핵심인데. 아, 이 정면 지뢰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자, 앞에 타워에다가 좀 스나를 넣어가지고 앞에 정면 지뢰 라인을 좀 다시 살려줍니다. 자, 지뢰 올려주고 나서 이제 라인 넘어갈 준비합시다. 자, 라인 넘어가면은 여기에 자이언트하고 하피가 왕창 오는데 지뢰 라인 올리고 라인은 뒤에서 막습니다. 뒤에서. 자, 지뢰로 지금 많이 정리되죠? 자이언트 지뢰로 많이 정리. 오케이. 아마 앞선 지뢰로 정리되면 됐고 여기 앞에 있는 타이탄 17마리로 여기 정리. 조금만 해줘.
메인라인 훌컷. 자이언트 빨리 정리. 자이언트 잡아라. 어차피 앞에 돌병 라인이다. 오케이. 여기 하고 있으면 계속 정리. 훌컷은 계속해줘. 자, 뒤에 초비 잡는 동안에 내가 어차피 이거고 라이팅 스파이어 먼저 끝나가거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라이팅 스파이어 짓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다 라이팅 스파이어 지어가지고 이 라인에 있는 테슬라까지 다 먹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붙이고 앞쪽으로 진출. 앞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좀 밀고 여기 앞에 방어선 좀 지어놓고 그러면 52일이 오잖아? 52일이 각종 좀비하고 고급 좀비도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미는 동안에 여기다가 지뢰작 해가지고 좀 이따가 깔끔하게 막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럼 정면 미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다? 집. 집 이쁘게 지으면서 아마 루시퍼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 내가 어쨌다가 눌러놓으면. 자, 타이탄도 뽑고 스나이퍼도 뽑고 이제 배럭을 좀 더 짓긴 해야 될 거야. 배럭을 더 지어가지고 순화를 더 뽑긴 해야 될 거야. 순화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송곳니 맵이 조금 수정이 필요해가지고 잠시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맵이 좀 수정이 필요해요.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예 클리어가 불가능해가지고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4일 남았고 스나이퍼 잡고 죽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뽑으면 돼, 스나이퍼. 문제는 루시퍼가 죽냐 안 죽냐 한 번씩 봐주고. 루시퍼만 살아있으면. 자, 여기에서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라인이 먹는 라인이야. 여기가 124 128 128 에너지도 없네. 아하, 에너지 많이 쓴다가지고 알풍도 올리고. 자, 정면 나가면서 여기 아래에 먹을 거 잡아먹고 테슬라 올라갔고 에너지는 어차피 올라갔고 여기 아래 정리하면서 루시퍼 어디 있니? 아니, 루시퍼 어딨어요? 루시퍼 뒤에 있네? 자, 나무 없는 거 이제 중간중간에 나무 좀 캐줍시다. 자, 루시퍼로 자이언트 땡깁니다. 루시퍼로 자이언트. 루시퍼가 피가 빨리 차니까 루시퍼를 활용해가지고 좀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루! 정리! 루 달리기도 빨라가지고. 오케이. 확인. 확인. 자, 스나이퍼 다 뽑아주고, 타이탄도 다 뽑아주고, 아래쪽에 자이언트 데리고, 루시퍼 피 금방 차죠? 자, 헌트형 쭉 데리고 다시 위로 이동. 자, 루시퍼 위로 이동. 데리고 위로. 낙낙하다. 오케이. 야, 여기 귀 한 마리. 좀 세신 한 마리. 자, 위로 올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자연석들이 나를 빨리 뺏겨야 될 것 같은데. 자, 루 이쪽으로 다시 땡기고 루 땡기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게 뭐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배로. 으악! 루시퍼가 참사를? 괜찮아요? 이렇게 배럭 마저 올리고 여기 앞에 테슬라. 루시퍼 피 회복량이 160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차거든요. 자, 윗라인 루시퍼로 다시 정리. 위에다가 테슬라 계속 올리면서 기름 타이탄 스나이퍼 루시퍼 아래로 이동. 자, 루시퍼로 여기 정리. 52일, 52일 막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여기 라인 이거 보시고 여기 메인 라인에 이제 스나이퍼 들어갈 수 있는 방어선. 자, 일부 이쪽으로 가고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자이언트로 정리한다고 쳐도 일단은 여기 앞에 함정, 네, 함정이 지뢰. 자, 이렇게 누르고 나서 여기 앞에 다시 앞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 루시퍼로 여기 앞에 자이언트. 2일 남았습니다. 2일 안에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측 위에까지 하고 싶긴 한데 우측 위에는 힘들 것 같고. 자, 여기 좀 루시퍼로 타이트하게 맞아줍시다.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맞아줘야 좀 손실 적다. 여기까지 375 290 넉넉하고. 네, 다시 앞에 정리. 다음 여기 테슬라 계속 여기 라인에 다 올리고
앞에 올리고 여기 몇 마리만 가고 블루 앞으로 가서 집 집만 태워 집만 그렇지 집 태우기 시작하니까 금방 녹죠? 이쪽에 스나이퍼 뒤로 빼가지고 버튼 누르면서 루퍼 여기 아래도 뒤로 빼면서 다시 어택 타이탄 한 마리 아래로 내리고 루시퍼로 집 때리고 타이탄으로 여기 업을 먹으면서 돌리고 다시 아래 누르면서 이쪽에는 스나이퍼들 일단 여기다가 배치 앞쪽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뒤에 다시 타이탄으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정리 루시퍼로 집 올리고 여기 앞에 정리 여기 앞에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아래쪽 내리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아래로 내리고 자 루시퍼로 여기 당기겠습니다 위험 요소는 이쪽이 거의 다 대부분이니까 전맵 테슬라 뭐 구매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돈 모아놓고 있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맵이 넓은 맵은 퍼즐을 안 하면은 템포가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라 자 다음 웨이브 오는 거 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방어선 짜러 가야 되겠는데 테슬라 썩었나 보네 자 앞에 최소한의 지뢰까지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이렇게 하고 루시퍼는 뒤로 와볼래? 자 루시퍼는 여기 앞에 자이언트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기름 다 썼고 루시퍼를 여기 다섯 마리 데려오고 내가 보기엔 일부 병력으로 맵 정리하면서 일부 병력은 여기 정황 맞죠? 이게 맞겠다 이게 나을 듯 자 루시퍼로 몸빵 여기 라인 이쁘게 되기 자 살짝 이렇게 둘러싸듯이 살짝 둘러싸듯이 됐지 여기다가 일반 병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 중앙으로 밀착 화력 집중하기 위해 중앙 밀착 그러면 좀 많이 오긴 한다 많이 오긴 하는데 위에 정리하러 가자 이 정도는 맞겠지 화력 집중 구간이 있는데 루시퍼 어디 갔냐? 루시퍼 여기 사이 꼈니? 찐 것 같은데? 빼줘! 나갈게! 자,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두 번째 게 이거 설명이 없고. 세 번째 거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세 번째 거도 그냥 설명이고. 네 번째 거가, 뭐지? 뭘까? 아 잠깐만 여기 좀 위험하다 여기 조금 위험하다 이거 많다 많아도 루시퍼가 다 맞아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아주고 빠지고 오케이. 그러면 루키 금방 찾을까? 아 이렇게 무대 지정 따로 해가지고 더 씁시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아 나도 영어 안 써져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면 무난하게 막았지? 자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5시 쪽으로 가가지고 5시 쪽에 이제 스나이퍼 대체할 수 있는 라인 좀 정리하고 스나이퍼 좀 마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타이탄 뽑는 거 여기다가 다시 올리고 다음 위에 마저 정리 3마리 남은 거 정리 정면 알아서 막고 있고 테슬라 라인 계속 여기 돌리해서 올라가고 여기 가운데에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루시퍼 혹시 죽는지 피 봐주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 아래 밀고 여기 라인 무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루시퍼 연사속도 이런 거 올릴 수 있고 공격력 올릴 수 있고 생명, 가보, 이속 돌집 인컴 10만원으로 돌집 인컴 올릴 수 있는데 두 번 올려가지고 돌집 인컴 좀 마저 올려볼게 제가 보기엔 돌집 인컴 올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자, 농장 위로 올라가서 아래 올리고 아하 루시퍼 업글 비용은 당장 너무 비싸가지고 좀 쓰기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합시다. 오, 기름이 없네. 목재도 없고. 자, 여기 식량. 식량, 식량, 식량. 아, 잘못 찍은 거. 루시퍼 아래로 이동. 자, 여기 있는 병력들 다 이동. 다 이동. 루시퍼 어디 숨었냐, 또. 야, 루시퍼 어디 숨었어? 몸빵해야 되는데. 껴봐, 루시퍼 몸빵해야 되는데. 아, 루시퍼 어디 갔냐고. 아, 루시퍼 어디 갔어? 으악! 여기 도망 안 되고. 저 맵 테슬라 없나? 아니, 정신 차리면 루시퍼가 없네. 이상한데? 자, 여기까지 정리 끝났고. 전맵 테슬라가 뭐냐고. 자, 정리 끝났으면은 전원 이쪽으로 이동. 이 3시 방향 빨리 할 준비 할게요. 3시 방향 할 준비하고 여기에다가 스나이퍼만 좀 몇 마리 놓읍시다. 으악, 안 돼! 야, 자이언트 왜 갑자기 이렇게 밀려와? 갑자기 왜? 자, 여기는 타이탄을 빼면서 병력들 다 나온 거 우측맨 위로 이동. 우측맨 위로 이동. 스나이퍼 여기다가 일부만 넣고 테슬라 좀 빨리 이쁘게 들어가고. 테슬라 이쁘게 들어가고 집 지어야 되는데 집 지을 여력 자체가 안 나온다 진짜. 이게 모퍼즈로 하기에는 맵이 너무 할게 많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지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 테슬라 짓다 보면 다음. 자, 병력 이동하는 동안에 일단 집 좀 지을게요 여기다가. 잘 지어지지도 않네. 테슬라, 테슬라, 여기 테슬라, 이쪽 테슬라, 돌멩이, 여기 테슬라. 아, 중국은 노퍼즈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가 플레이를 안 하는 방식을 내가 만들어 달라 말라 이럴 순 없으니까. 목재 좀 미리 사두고. 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한 다음에 함정, 함정 이렇게 지뢰. 자, 지뢰 열심히 지어봅시다. 그러고 나면은 이거 2초로 만들어 놓고. 타이탄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자, 타이탄 앞으로 이동. 80마리 루시퍼 공격력인가? 좀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오다가 아마 거의 다 녹을 거예요. 자, 타이탄 한 마리를 왜 여기다 놨냐. 모서리까지 끌어가지고 모서리 쪽 지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딱 지어놓은 거 완전 개이득이죠? 봐봐,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지? 이거에 맞는 거지? 루시퍼 지금 스펙이 공격력 130에 사거리 9.5. 자, 이제 뽑아야 되는 게 뭐냐? 뭐 있어? 스나이퍼. 스나이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돌진 마저 올리고 스나이퍼를 더 뽑을 수 있게 빨리 배럭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The mighty titan is here. 스나를 뽑읍시다. 빨리 뽑읍시다. 사이드라인에서 스나를 최대한 긁어먹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나가 40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더 뽑으면 됩니다. 자, 47배럭이고요. 스나 전부 다 이쪽으로 어택당 다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여기로 빼고요. 돌벽은 부셔버리고요. 여기 앞에 있는 데다가 병아리 부셔가지고 여기다 열려놓고요. 그럼 여기 전부 끝났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쪽으로 놓은 다음에 스나이퍼는 이제 전부 다 여기 안으로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부대를 여기 위를 눌러야 되는데 얘는 어디 가냐? 얘도 어디 가? 별로 안 가지는데 별로 왜 가? 아니 멍청하네. 멍청한 건 제가 아니에요. 길이 막혔나? 위에 막았나? 내가? 여기서 막았나? 막았나? 막았나 보네. 막아서 그런가 보다. 스나이퍼 쪽으로 가. 테슬라 61일 전에 웨이브 라인을 좀 빨리 올리자. 내가 길을 막았네. 미안하다 타이탄. 내가 널 욕하고 나서 보니 내 잘못이었다. 미안하다. 욕하고 보니 내 잘못이었다. 옥제 좀 사고 요 아래 돌리고 테슬라 여기 계속 돌리고 농장 빨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줘야 되고 안 돼! 급여에 다 포함돼 있어! 급여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급여에 다 포함돼 있어요. 다음 웨이브가 100마리거든? 의외로 별거 없을 것 같기도. 자, 테슬라 이쪽에 올리고 나서 40% 올릴게요. 맵 자체가 내가 봤을 땐 40% 같은 거를 활용을 같이 하고 타이탄이 마지막에 최종 라인에서 좀 돌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루시퍼 강화로는 아주 좋을 것 같아. 루시퍼 강화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루시퍼 강화가 어떻게 될지. 자, 목재 좀 더 캐자. 빨리 옷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멍청이들 길 내주고요. 멍청이들 길 안 내주면 못 지나가니까 길 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고 여기 아래 마저 돌리고 테슬라 마저 올리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제발 병력도 뽑고는 있는데. 전맵 테슬라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맵 테슬라도 뭔지도 모르겠어. 목재. 그다음에 다시 또 발전소 올라가야 되고. 자, 요 아래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타워. 전맵 테슬라 분명히 있을 건데. 자, 전맵 테슬라 한번 봐봐. 전맵 테슬라가 뭘까? 그건 뭔데? 전맵 테슬라가 뭐예요? 현기증 날 것 같아. 스나이퍼 도 올리고 다시 부대 지정에서 골드방 올리고 식량 다시 여기다 올리고 부족하진 않을 때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 빨리 여기다 올리고 여기다가 식량
My machine is ready.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타이탄이 측면에서 긁어줘야 됐지 않았나. 너무 정면에 다 있지 않나. 아. Good morning, sir. 아. I need to kill something. Yes, tell me what to kill. Your sniper and yourself. 수나 사거리가 되냐고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놀아요. 최대한 이쪽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이거 다 노는 사거리입니다. 자, 수나로 백날 쏴봤자 이거 몇 마리 다 죽는다고 이러죠. 정면에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긁어야지. 이런 식으로 쏴가지고는 몇 마리 안 죽어. 수나는 이렇게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도 많이 쏘긴 많이 쏘네. 자, 라인 지금 스나 타워적 같은 거 할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런 거 할 시간이 딴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필드에 깔아놔도 될 것 같은 정도로 넓은데 공간이. 자, 웨이브는 끝났고요. 살살 뛰어가고. 여기 몇 마리냐? 1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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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다, 100마리. 그래, 좋아요, 100마리. 100마리. 앞에 진행하죠. 72, 78일 안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를. 이따가 이거 마저 올려. 테슬라 여기 올려. 사지포를 근데 내가 쪽에다가 깔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사지포가 깔려야 또 그것도 빨라. 뭐야, 머시기지 그게? 스플래시, 스플래시 때문에 은근히 녹는 게 많아가지고. 스플래시가 무시할 양이 아니다 생각보다. 농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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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스나이퍼. 아, 전백 테슬라가 뭘까 도대체. 답답하네. 분명 전백 테슬라가 있을건데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런 맵에서 전백 테슬라가 없다? 절대 말도 안되는데. 이 앞에 100마리인데 100마리 100마리 하려면은 지금 타이탄 100마리만 가지고는 안되고. 아, 이거 컴퓨터도 아니어가지고 밀릴텐데 이거를. 앞에 지뢰라도 깔아서 좀 잡고 이래야 되는데 지뢰 깔 수 있을만한 여력이 별로 없네. 다 밀고 들어올 텐데 이 정도면. 루시퍼는 어딨냐? 루시퍼 앞에다 잘 빼놨어. 기름 때문에라도 가야 되는데. 테슬라. 루시퍼 업그레이드는 가능한데 10만 원씩 이래요, 다음. 단위가 10만 원 막 이래가지고. At your service. My machine is ready. 자이언트들아, 앞에 있는 테슬라 먹지 않을래? 일단 집부터 말리죠. 당장 앞에 어떻게든 할게 없으면 집부터 치고. 집 그리고 나서 여기도 집.
집. 골드 올라갈 수 있고. 식량, 수슬러. 수슬러, 목재. 목재 좋고, 여기다가 올리고, 여기다가 식량 하나 더. 그 다음에 측면. 자, 6일 남았어. 6일 안에 할 수 있는 거 빨리 생각해가지고 하자. 뭐 어떻게 할래? 자, 에너지. 에너지까지만 먼저 올리고. 수나 계속 뽑고. 여기에 뭉쳐있는 수나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내리고. 자, 여기 시작합시다.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아. Good morning, sir. Jolly good. 뒤로 좀 뺍니다. 아, 그게 다행이니까. Let's go. Jolly good. 다음, 여기 앞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어때? 자, 둘러싸듯이 이렇게 어때? 우리가 조금 라인 이상해진 거 뒤로 뺐다가 어때? 그래서 둘러싸듯이 어때 하면서 타이탄 한 28마리 정도로 앞에 폭발. 타이탄 많이 갈릴 거예요. 기름 0이었고 지금 10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12. 어쨌든 그래도 화력 집중 구간이니까 이걸 녹여야 돼. 스나를 뒤에다가 배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조금 화력이 부족한 좀 할 거야. 열 몇 마리 죽었고. Let me destroy them. Too easy. 앞에 가시 계속 녹. 다시 뽑으면 돼. 다시 뽑으면 돼. 아. Here we go. Let's go. 자, 이쪽으로. 자, 루시퍼 이제 앞으로 와봐. 루시퍼 앞으로 오고 루시퍼로 몸빵하자. 기름 올리고. 자, 타이탄 빨리 뽑기 위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70이 저의 타이탄 뽑을게요. 11개. 그 다음에 루시퍼만 부대지죠. 이게 타이탄이 돈베토가 아니라서 확실히 좀 약하긴 하다. 자, 루시퍼 앞으로 와가지고. 자, 루시퍼로 앞에 있는 자들 좀 끌고 올게요. 그 다음에 뭐 할지 잘 모르면은 일단 갑옷 10% 올리자. 15만원으로 그래서 루시퍼로 앞에 자이언트들 좀 빡시게 끌자. 못빵은 무시 못하지. 피킥도 있으니까. 잘 모르면 이게 맞지. 아니요, 80%까지. 아니, 뭐야, 90%까지. 90%. 아까 10%는 기믹으로 올랐어요. 기믹으로. 자, 루시퍼로 자이언트 계속 끌어주고. 예, 끌어주고. 피는 금방 삽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이 최소화되지. 루시퍼로 몸을 해야. 그 다음에 스나이퍼가 지금 저기에 있는 애들이 못 쓸모네. 스나이퍼가 노딜이야 지금. 저기에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자, 앞에다가 일단 병라인 찍어놓고. 그러면 루시퍼 피 다시 찾고. 자, 루시퍼 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루시퍼 피는 채워야지. 자, 앞에 루시퍼로 자이언트 땡겨주고. 타이어탄 앞으로 끌어주고. 위로 빼고 기름 좀 사고. 기름 사가지고 루시퍼로 다시 또 여기 끝에 당겨주고. 자, 한 번에 쭉 밉시다. 자,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갔다가 한 번에 밀고. 여기 아래 어쨌든 눌러놓고. 예, 타워링 할 시간이 없어요. 집도 못 찍고 있는 상황이라. 자, 루시퍼로 여기 앞에 계속. 타이탄은 안 줄게.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여기 열리고 루시퍼 다시 피차고 아래 올리고. 여기서 농장 좀 올라가지고. 자, 루시퍼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자이언트는 다 끊겨. 자, 루시퍼로 자이언트 땡겨. 여기 앞에 루시퍼 피 다 찾고.
아래쪽으로 끌리시 내려갑니다. 저기 아래쪽에 이쪽으로 빼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 아래쪽으로 끌어가지고 쭉쭉쭉 데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어? 빨리, 빨리 밀어라. 루시퍼 P 700, 600. 600에서 안 죽는다, 500. What can I do for you, sir? 스나이퍼 다시 뽑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다시 아, 실수를 잘 못 먹고 자, 집 불태웁니다. 어, 못 박으면서 그냥 집 불태워. 앞으로 밀착시켜가지고 어떻게 해. 자, 루시퍼 조금 피 빠지니까 살짝만 뒤로 빼다가 다시 집 피차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스나이퍼가 이쪽에 라인을 좀 이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그 다음에 루시퍼 다시 앞에 몸빵. 자, 먹은 기름. 기름 다 썼고요. 패슬라? 패슬라. 자, 루시퍼 이쪽으로 빼고 다시 루시퍼 이동. 그 다음에 병력도 일부 빼고 루시퍼로 여기 자이언트까지 컨트롤 하고 빠르게 루시퍼로 자이언트 컨 해주고 여기 앞에 홀드. 그 다음에 나머지로 여기 왼쪽 물 준비. 길모가 좀 타이탄 더 뽑을 텐데 스나이퍼 더 누르고 그 다음에 이번 여기 왼쪽에 정리 끝나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타이탄만 일격에 일자로 좀 정렬을 타이탄만 일렬로 잘 정렬해 놔도 아마 반은 먹고 들어갈까. 스나이퍼로는 어쨌든 먹인다고 치고. 자, 루시퍼 조금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눌러주고 여기 앞에 밀고 앞으로 내려가고 루시퍼 피 계속 봐주면서 짓습니다. 자, 루시퍼 피 천. 다시 아래로 움직이다가 이쪽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고 이쪽 같은 눌러놓고 루시퍼 다시 녹여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 지어지면은 빨리 올리고 루시퍼 죽습니다. 루시퍼 빼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식량 다시 올라가주는 걸 올라가주면서 자, 이쪽 어택당 여기 잠깐만 뒤로 빼고 여기 루시퍼 다시 앞에다가 놓고 식량 128, 128, 124, 128. 자, 목재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버겁긴 한데 그래도 이러면 이제 70일이잖아요? 70일 막기 위해서 이쪽 라인으로 올라갑니다. 사이드 라인 잡으러 갑니다.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병라인 지어가지고 일단 올리고 루시퍼는 아래로 빼고 자 40포까지 같이 올리면서 미친듯이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라인 자 라인 라인 비껴라 타이탄 비껴라 비껴.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일단 할 때까지 해봐. Good morning, sir. Is it tea time already? Let's go. 타이탄이 지금 라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쪽 라인이 아니라 원래 다른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고 좀 위쪽 라인을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리고 지금 이제 기름이 좀 들어오거든요. 위쪽에 스나이퍼들 빨리 여기 배치해가지고 좀 쏴주고 꽤 많이 오네. 자, 스나이퍼들 앞쪽에서 최대한 이쁜 라인 잡고 타이탄 본격적으로 딜하죠? 여기 소음 나가지고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타이탄 좀 아래쪽으로 밀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루시퍼로 여기서 때려지나? 때려지네? 때려면 지는데 아닌가? 안 때려지네? 안 때려지네? 타고 3점 오구나. 루시퍼로 여기 아래를 막아야겠다. 자, 그러면 타이탄으로 라인. 자, 정면 안 봐도 될 것 같아. 안 봐도 막을 것 같고 열심히 식량을 빨리 캡시다. 집을 더 올릴 수 있게. 70일 맞고 나면 이제 마지막 웨이브거든? 마지막 웨이브 전에 뭔가 할 수 있을까? 에너지 목재도 없는데 계속 이거 짓는 게 맞나? 자, 정면 막고 있고 자, 문제가 뭐냐? 마지막 웨이브는 갑자기 여기서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자, 보세요. 71이 300인데 81이 5000마리거든. Hello. The mighty titan is here. 이거 맞히죠? 갑자기 10배가 늘어날 예정이거든. 10배가 늘어날 예정.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스나이퍼를 다 빼야됩니다. 지금 스나이퍼를 다 이쪽으로 뺏기겠습니다. 스나이퍼를 다른 라인으로 빼고 여기 안쪽 라인을 타이탄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이 타이탄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지 맞죠? 안에 들어가서 여기 정리하고. 이거 루스퍼를 이제 자연타고 1대1 되는 거 아니야? 짱 센데. 타이탄 마저 뽑고 여기 아래가 이제 몇 마리냐? 500? 500은 좀 많은데. 500은 좀 많아. 잡아야 되나 아래? 손실 없이 잡으려면은 저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500마리냐? 말이 500이지. 말이 500이지. 이거 어떻게 하냐? 하하하. 네, 움직이고 있어요. 500. 여기서 500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로. 이거를 화력으로 녹이기 위해서 진짜 개빡신 방어선이 여기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스나이퍼까지 다 이동해가지고. 아, 테슬라 관련된 건 아예 안 보여요. 없을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여기를 밀려가는 이유가 그거거든. 테슬라 관련된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루시퍼로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 앞에 자이언트하고 이런 애들 좀 끌고 올게요. 앞에 어글 좀 먹어서. 아니, 정면 쪽에 테슬라를 짓긴 짓을 거야. 짓고 나중에 적 부시고 나서 할긴 할 건데 타이탄 수가 너무 적다. 스나이퍼는 많은데 타이탄 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스나 오고 있죠? 오고있고 길막는거만 좀 막아주고. 타이탄 어차피 더 나올거 없으니까. 아틀라스까지 다 지은 상태고 아직도 스나 한참 움직이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갇혔고 움직이다 서고. 그 다음에 루시퍼 강화를 한다고 해도 7일 남았고요. 7일 안에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생각을 해보자. 돈을 모아서 루시퍼를 강화를 더 한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 어떻게? 어떻게? 일단 중앙 테슬라 있고, 측면 테슬라 있고. 화력 집중 구간 만듭니다 이제. 화력 집중 구간. 어제는 영웅 스나였고 오늘은 이제 루시퍼. 렉 걸려. 테슬라 렉입니다. 안돼 넘지 마 씨. 어우 깜짝이야. 묻혔어? 야 묻혔냐고 타이탄. 방금 뭐 하려고 했어? 하마터면 지옥을 맛볼 뻔했네. 자, 게다가 타워 좀 지어놓고. 자, 타워를 뒤에까지 좀 빡시게 씌워놓고. 네,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끝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벽 좀 미리 지어놓고. 스나이퍼 is ready. 자, 여기 두시고. 자, 타워 계속 지어주고. 타이탄 많이 죽을 것 같지, 내 생각에. 5일밖에 안 남아서 타이탄 많이 뽑지 못하는 것 같아. 으악, 테슬라 렉. 자, 최대한 뒤로 뺍니다, 병력들을. 이 뒤에 있는 스나들도 같이 쏴주기 위해서 뒤로 빼가지고 라인을 넓게 원형으로 잡아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퍼. 루시퍼 갑옷 10% 더 추가. 그러면 루시퍼 갑옷이 지금 80%. 자, 시작한다. 자, 시작했고, 루시퍼가, 뭐야. 웨이브 어디서 와? 설마 정면인가? 아이! 잠깐만. 괜찮아. 정면이면은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병력들 다 이동하면 돼. 정면 다 막을 수 있어. 준비하면 돼. 자, 빨리 여기 사이드로 들어가. 테슬라 썩는 것 때문에 렉 걸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면이면 오히려 막이 편할 수도 있어. 문제는 여기 이쪽에서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중앙에서 지금 쏴주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빨리 여기 안쪽으로 라인 돌리고, 여기 있는 애들 빨리 안으로 옮기고. 자, 측면 빨리 긁을 수 있는 라인 업그레이드 해주고. 측면 라인. 루시퍼는 어디 있는 거야? 자, 측면 라인 돌리고. 이 안쪽으로 빨리 돌리고. 적당히 여기 라인에서 홀드 라인 여기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스나이퍼 일단 놓고. 루시퍼 선생님 어디 계세요? 루시퍼 선생님 어디 계신 거야? 자, 일단 여기는 대충 이렇게 막았고. 타이탄 많이 안 죽었어 그래도. 클리어 각이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게 500마리고요. 마지막 웨이브는 5000마리가 옵니다. 5000마리. 클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꿀른 것 같은데? 네, 80일이 마지막. 안에 정리하러 가자. 안에 기름 먹어야 됩니다. 자, 기름 먹고 병력들 다 이쪽으로 어떻게 다 물러나봐 있다. 여기 기름을 빨리 먹기 위해서라도 여기 빨리 밀어줘야 돼. 있는 타이탄들 좀 죽더라도 죽더라도 빨리 여기 밀어야 돼. 아, 라인에 넣어놓은 애들 다 빼고 있어. 어차피 타이탄만 가야 돼, 저 안쪽은. 저 안쪽은 타이탄 라인이야. 스나는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이렇게 될 거고. 뽑으면 돼, 추가로. 뭐가 됐든 빨리 여기 라인을 지금 먹어야 돼. 타이탄 뒤를 좀 빼면서 싸워주고. 여기 기름 많고요. 3일 남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여기 계속 짓는 이유는 여기 테슬라를 지어가지고 사지포라도 하나 더 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스나이퍼 완전 다 몰살당하는 각이거든요. 조금만 아래로 이렇게 펴줍니다. 모서리 모양이 안 되게. 시간은 아직 있을 거야. 테슬라 렉 걸리는 거 어쩔 수 없고 지어주고. 루시퍼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자, 목재.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 여기 끝나는 올리는 거. 여기 다 밀고. 쓰나 배치할 시간 없어요, 그냥. 그냥 필드에다가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배치하는 것밖에 없어. 자, 정리 끝났고. 자, 전부 다 빼고. 전부 다 여기다 눌러놓고, 타이탄 100마리 이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부셔놓고. 자, 잠시만 여기서 좀 멈출게요. 멈춰야만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멈추고. 자, 여기서 이거 좀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타이탄 뺄 수 있게끔 이쪽으로 빼놓고 타이탄 메인라인 올리고 올리고 여기다가 테슬라가 좀 올려가지고 기름 먼저 빨리 올려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스나이퍼를 여기 끝에부터 눌러봅시다. 아, 중앙 테슬라 빨리 올려줘야 되고 바깥쪽으로 나간 스나이퍼들 저거 내가 나중에 따로 컨트롤 해줄테니까 일단 냅둬. 다시 멈춰놓고 이거 안하면 물리적으로 벽질 시간이 안나올 것 같아. 잠시만 퍼즈 할게요. 벽은 지어야 되잖아? 벽은 지어야지 벽. 자, 마저 올리고 벽 벽. 자, 목재 없고 목재 사고 구석에 있는 건물은 스나이퍼 한 마리 일로 가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풀고 벽. 의외로 벽만 잘 올라가지면은 괜찮을 수도 있거든. 벽만 잘 올라가지면 아이 테슬라래. 자, 40% 올라갑니다. 자, 멈춰놓고 여기다가 마저 올리고 보시고. 그럼 뭔가 잘못 지었나? 아니, 제대로 지었나? 일부러 2가지 띄었습니다. 타이탄 앞전에다가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기름 빨리 먹어주고 나서 여기 기름 좀 라인 올리고. 자, 이거 해서 기름 이제 사가지고 타이탄. 자, 밖에 지금 나간 스나들은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이동. 여기도 이쪽으로 이동. 자, 스나이퍼 홀드라인 잡아놓고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 앞에다가 테슬라 다시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벽 벽. 하루. 자, 스나이퍼가 지금 여기서 일단 홀드를 잡고 홀드를 잡아. 그 다음에 뒷라인에 있는 스나들만 이렇게 좀 드래그로 끌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 뭐야, 왜 전체 부대 지정됐어? 이 뒤에 있는 애들만 끌으라고. 뒤에 있는 애들만. 스나 사거리 안 닿는 애들. 자, 그 다음에 일단 벽라인. 자, 벽라인 마저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여기 이제 렉 걸리는 라인에 있는 테슬라 부셔주겠습니다. 이거 렉 때문에 부시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안 그러면은 걔 노답이라 전맥 테슬라를 못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테슬라 이거 오케이. 이거 요거 아, 플로 감사합니다. 될라나? 마귀가? 나도 잘 모르겠어. 스나이퍼들 다 일로 와라.
can I do for you, sir? On my way. Hello. 자, 메인 딜라인에서 어떻게? Good morning, sir. So much steam. Let me adjust this valve. 자, 딜. Yes. 자, 빨리 배치. The world looks so tiny. 5천마리 옵니다. 자, 측면 순화 바로 배치. 자, 이 뒤에 놀고 있는 순화들 다 이쪽으로 이동. 앞쪽으로 배치. 타이탄 여기 뒤에 있는 애들 이쪽으로 이동. 여기 앞에 배치. 이렇게 빠지고 뒤에 있는 뭐 빠진 건 뭐야? 자이언트가 넘어왔어. 넘어온 자이언트 뭐야 이거? 배치. 자, 타이탄 딜. 사지포도 많이 지어놨으니까 조금 봐야 돼 이거. 꺾이는 라인까지 들어오는 거. 스나이퍼도 같이 잘 때리고 있고. 자, 여기서 일단 빨리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탄 한번 뽑고. 2탄이 형. 중앙에 스나들 있는 것들은 됐어. 그냥 홀드 잡았는데. 자, 은근히 측면에서 스나도 딜 많이 합니다. 측면 스나도 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빨리 여기. 이름. 자, 측면 스나들. 중앙에 있는 애들 지금 타워에 넣을 시간 없습니다. 측면에 있는 스나 배치하느라도 바빠요, 지금. 타워 같은 거 넣을 시간 없어. 밀고 들어온 애들 저기 위에서부터 막아야 돼. 그 다음에 루 이쪽으로 이따 이동. 루 여기 있었는데? 루 여기 있는 거 일단 열로 이동. 정면 루. 자, 스나들 측면 빨리. 이 스나들이 딜을 많이 해줘야 된다. 빨리 딜을 해라 여기서. 자, 측면 배치. 루시 정면. 나중에 정면에서 루로 몸빵하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루 몸빵이 꽤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타이탄 여기 모서리 부분 빨리. 모서리 부분 빨리. 스나는 왜 죽는 거야? 아, 중앙에 있는 스나들이 죽는 거야? 자, 밀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 어차피 최후 방어선까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막기가 힘들어가지고. 최후 방어선은 뭐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기름, 타이탄. 자하. 자, 예상한 대로죠. 이대로면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애초에 오기 전에 화력으로 녹일 수 있을 만한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게 힘들어. 이건 못 막는 거. 웨이브는 아직 한창 오고 있고. 타이탄 데미지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에서 루시퍼가 미친듯이 막고 있어가지고. 루시퍼 피 미친듯이 빠지고. 하... 테슬라 써가면서 이제 렉 걸리는 거고. 루시퍼 어딨냐? 루시퍼 죽는 거 같은데? 잠시만.
그리고 10%만 살리면 될 것 같아. 해보자. 극한의 똥꼬쇼를 준비해볼까? 타이탄이 지금 얘네들하고 전부 다 얘네들이 전부 다 일단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 앞에 이 라인에서부터 막는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 라인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돈이 좀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겠습니다. 루시퍼만 일단 살아서 돌아가면 될 건데. 여기 앞에도 일단 이렇게는 지어줘야 되고 루가 도망갈 수 있게 얘네들을 여기다가 랠리를 찍어놓고 자, 앞에다가 지를 깔아주고 지뢰 이거 어떻게든 똥꼬쇼만 해가지고 막을 수만 있어. 그 다음에 지뢰를 이런 데에서 좀 깔아가지고 이런 데에서 데미지를 좀 주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측면에다가 벽 좀 더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 정면에 좀 필요 없는 것들 몇 개 좀 꼬시고 자 여기에 메인라인 방어선 메인라인 방어선 좀 올립니다. 타이탄이 이쪽으로 빨리 이동해 올 수 있게 해주고 뒤에 있는 타이탄들 뭐냐 여기 있는 애들 다 아까 내가 찍어놓긴 했는데 다시 찍어야겠다 혹시 모르겠다. 여기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숨어있는 애들 다 찍어가지고 이쪽으로 찍어놓고 여기만 다시 이쪽 끝에 찍어놓고 루시퍼만 따로 컨트롤해가지고 제가 얘들 데리고 빨리 튑니다. 지뢰 터지면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루시퍼 살렸으니까 지뢰 2초 자, 60번 살렸고 자이언트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 여기 있는 스나이퍼들은 전부 다 이제 찍어가지고, 바텍 찍어가지고 옆으로 새어 들어온 애를 잡죠. 그리고 나서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오케이 아! 벌써 넘어왔어! 병력 없냐? 아 이거 병력들 어떻게 빨리 못 오나? 자 타이탄을 빨리 오고 루시퍼 빼고 타이탄으로 여기 막으러 오고 정면에서 온 타이탄들 빨리 막으러 오고 자 여기 어택 렐 어택 찍어주고 여기 라인 빨리 이쁘게 잡고 어택 이쪽 찍고 루시퍼는 뒤로 빼고 자 뒤에 타이탄 많습니다. 아직 뒤에 타이탄 많아. 뒤쪽 스나이퍼들 지금 다시 뒤에서 오고 있어요. 뒤에서 강습 공격 중. 폴칸! 와. 기가 막히고.
아, 이게 대아빌? 이게 대아빌? 아! 아, 이렇게라도 깨야지. 깨면은 된 거지. 아. 이게 무슨 루시퍼 영웅 맵이야 이거. 아, 어떻게 막았나? 그니까 맵이 넓어가지고 어렵네. 야. 그래도 스나 열심히 뽑은 덕이네. 인컴 보여요? 인컴? 지금 내 인컴 보여? 38. 인컴 38로 뗄 수 있는 맵이 무슨 맵이다? 루시퍼 맵이다. 정신이 혼미하네. 아, 어쨌든 깨면 된 거지. 깼으니까. GG. 아, GG. 깼으면 됐지.